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별에 대해 가장 슬픈 말이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은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말. 지금 빛나는 건 이미 죽어간 존재. 몸은 죽어 빛이 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내 가슴에 별의 지도가 되어 살아오느니 오직 빛에 새긴 그 사랑만 남아 사랑으로 자신을 사르지 않는 인생은 밤하늘에 총총한 저 별 하나 영원한 그리움으로 빛낼 수 없으니 자신을 다 불사른 자만이 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기 소멸의 궤적이여. 오늘 소리 없이 사라지는 별들이여. 다시 찬연하게 살아오는 별빛이여. 별이 빛난다. 죽은 별이 빛이 되어 내게로 오고 있다. 빛이 새긴 사랑으로.
어서 오세요.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이소라의 난 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첫 선물.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간이네요. 그대 길 오늘 여는 시는 박노해 시인의 별에 대한 가장 슬픈 말 이라는 시를 전해드렸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저기 별이 빛나네 할 때 그 별은 이미 수억 광년 전에 이미 죽은 별, 소멸한 별일 수도 있다. 들어본 말씀이시죠? 네, 별에 관한 가장 슬픈 말이다. 제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꽃은 시드는 걸 봐야 하잖아요. 피어났을 땐 참 예쁘지만 언젠간 시들잖아요.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꽃 선물을 싫어하신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언젠가는 시들 거지만 최고로 화려하게 자기 꽃 인생에 최고로 화려하게 피어난 나서 누군가에게 그 미소를 보여주는 그 꽃처럼 언젠가는 죽을 줄 알죠. 우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고 살 건가요? 나 죽을 거니까 100년 후에 죽을 거니까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죽을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잖아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가 닿았을 때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죽은 별일지 줄을 알지만 저 하늘의 별들은 자신의 삶을 별의 인생을 그 순간 최고로 빛내면서 살고 있죠.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저 태양이라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최고로 화려하게 빛내면서 살아볼까요?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7월의 첫 목요일 그대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서로서로 이번 생에 가장 화려한 궤적을 네,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반가 반가. 네, BTN 라디오 울림 앱을 설치하셔서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죠. BTN 라디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알림종 설정도 눌러놓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좋은 방송들이 있을 때 보고 듣고 생중계로 여러분 곁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공유하기 좋아요 그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BTN 라디오가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좀 누군가가 든든한 백이 필요하신데 정말 그렇게 곁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많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BTN 라디오를 전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최고의 친구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BTN 라디오 오늘 유튜브 채널과 울림 앱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절의 일정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다시 이제 녹음을 해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 시간 생생하게 곁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늘 그랬듯이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BTN 라디오 울림. 여러분 덕분에 참 많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잘 자라겠습니다.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BTN 붓다회 가족이 되는 방법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또 식구로 방송 포교 주인공이 되시는 방법 하나은행 이사하나 9100049285 대한불교조계종 무상사로 마음 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송 만들어서 여러분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 한 분 한 분 다 품어 안고 오늘 그대길 선방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별시라는 곡 여러분께 선물 드리면서 기다릴게요.
박효신의 별시 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앉으실 선방의 좌복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분주한 이른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신 그대기 식구들과 좌복을 펴고 같이 정진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스승님들, 부처님 말씀 함께 읽으며 행간에 깃든 참뜻을 그윽히 간경 명상합니다. 붓다꽃이 피는 하루. 머리 정수리로부터 꼬리뼈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온 몸 전체를 살펴봅니다.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환히 열리고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온 몸에 깃든 긴장과 통증,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들을 내쉬어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이 오고 가는 동안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며 자유로워짐을 압니다. 이제 명상벨 소리가 들려오면 스승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 꽃으로 피어납니다. 평생 친구 있으세요? 그 친구 무엇이 그 곁에 머물고 싶게 하던가요? 그 친구 위해 당신은 무엇을 주어 보셨나요? 늘 못 받은 것만 떠올라 더 받고 싶어만 닥달하셨나요? 친구 아프겠네요. 믿었던 친구가 그런 이임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은 친구 하나 잃게 되리니 그 심정 얼마나 아플까요? 붓다꽃이 피는 하루 오늘 간경 명상은 수타니파타 부끄러움 경을 통해 진실한 친구에 대해 설해 주신 부처님 마음길을 따라 걷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혐오해
나는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달콤한 말만 앞세운다면 현자들은 그에 대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항상 전전긍긍하며 우정에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의지하고 타인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다.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닦는다. 멀리 벗어남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난다.
고요한 밝음으로 깨어나셨나요? 네, 간경명상 붙잡고 싶이는 하루 함께하고 들은 연주곡은 피아노 포엠의 어느 여름날의 산책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간경명상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좋은 친구, 정말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진짜 평생 같이 가고 싶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오래오래 곁에 머물 수 있으려면은 좀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 경에서요. 예. 수타니파타 안에 부끄러움 경이 있어요. 진실한 친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진실하지 못한 친구,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라고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런 사람만 피해도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친구다 친구다 말은 하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도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로 내가 저 친구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정말 제가 좀 위로가 필요하고 제 편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때 인간관계가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못 알아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예상치 못했는데 그럴 때 옆에 있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참 안타깝지만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돌아봤죠. 나는 어떤가 돌아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구로서 열심히 곁에서 함께 한다고 했었는데도 그쪽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나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에 아 여기까지구나.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착이 있고 뭔가 바람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이러면은 화가 나죠. 왜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게 없어지면 아 그러면은 별로 화도 날 것도 없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놓여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갈 수 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말만 이렇게 앞세우고 진짜 정말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또 타인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 관계에 이 우리의 우정이 금이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얼마나 약하고 약하고 단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우정이겠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이렇게 찾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고 그럼과 동시에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좀 놓치고 있나 이런 걸 좀 잘 비추어 보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좋은 친구들 옆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나이 들어갈수록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섭생을 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주변의 관계가 또 건강해야지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신가? 나이와 성별과 뭐 종교와 뭐 기타 등등 그런 조건, 외적인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좋은 친구가 있으신지 한번 비추어 보시라고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대길 간경명상과 함께 우리 그대길 식구들께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마음 날씨는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눈을 감아 너의 맘속보다 깊은 곳 한편에 잠겨간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는 깊은 바다 홀로 걷고 있었다 이제 널 놓지 않아 넌 떠나
이제서야 이제서야 너의 바다가 보인다. 우리 바다 갈까? 그대길 마음 날씨. 네, 오늘은 사전 제작 방송으로 못다한 이야기, 우리 그대길 식구들이 남겨주고 가신 이야기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대길 항상 이렇게 정말 댓글을 정성껏 써주시고 그리고 또 길게 써주세요. 대체적인 이 그 공통점이 그래요. 네, 길게 써주시고 그만큼 정성껏 내 마음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많으시고 또 지난 시간에 그러셨죠. 어느 분이 그리운 별맘님이 그러셨나요? 스님한테 자꾸 칭얼거리게 된다고. 네, 네, 그런 공간이어서 그런지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제가 다 못 읽어드릴 때 참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다한 이야기 그대길 마음 날씨 함께합니다. 네, 무이성님께서요. 본명이신 것 같죠? 네, 야 멋진 본명입니다. 유의가 아니라 인위적인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무의의 마음, 무의의 성품짜리. 네, 우리 부처님 다음으로 제가 또 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노자, 장자 이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의죠, 무의, 무의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죠. 삶도 마음도 존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그대의 식구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무이성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 시드니입니다. 네, 호주 시드니에서 주셨어요. 한 시간 시차로 편안한 시간에 찾아뵙네요. 처음으로 뵙는 스님의 맑은 얼굴,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시절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 좋은 세상 사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도 혹시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우리 무이성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인연의 인연이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니실까요? 네, 이게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또 가족들 또 친구들 있으신 우리 저와 인연 있는 이렇게 불자님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들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외국에서 듣기가 아주 좋잖아요. 우리 BTN 라디오가. 그래서 더구나 이렇게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인연일까요? 시절 인연 정말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저편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네요. 조이숙 일시맹님, 아이고 이게 뭡니까? 스님, 녹음하신다 해서 망개떡 보내드렸네요. 아, 네, 그래요. 그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요. 아침에 2시간 생방송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공양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녹음을 하거든요. 한 11시 정도에. 그런데 아 우리 조이숙 이시맹님께서 네 아시죠? 그 우리 어릴 때 그 망개 이거 안 올려주세요. 에코? 네. 이것도 노래예요. 자. 망개떡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요새도 가끔 돌아다니던데
찹쌀떡이라고요? 아니에요. 만개떡도 의령 만개떡 그 만개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는 안 팔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다 모르시는구나. 그 의령이 진주에서 가깝잖아요. 제가 사는 진주. 그쪽 가까운 쪽에서는 그 의령 만개떡을 예, 아주 그 만개 잎이 있어요. 잎에 이렇게 떡을 찰떡 이렇게 찹쌀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팥 들고 예, 그거를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로 다니셨어요. 네. 참 만개떡 네.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우리 제작진들하고 먹고 힘내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희숙 일심행님 진짜 섬세하게 이렇게 또 챙겨서 보내주신 마음 에휴 굶을까 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귀한 마음들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또 힘나서 또 더 많은 분들에게 힘 드리려고 방송을 합니다. 네, 우리 양은희님께서요. 이런 글을 주셨네요. 스님, 사소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얘기해서 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쏘가리 하는 게 그게 더 힘들다는 걸 그제 알게 됐어요. 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 저처럼 끙끙대지 말고 하세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시원하게 그냥 하시래요. 예. 네. 그 이제 쏘가리 하지 말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때를 잘 보고 해야죠. 네, 네. 눈치껏. 네. 그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몸이 지금 피곤한지, 너무 바쁜 상황인지, 뭐 이런 거 좀 살피는 배려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엉뚱한 데로 가요, 또 이야기가. 그쵸? 그리고, 상대의 상태도 살펴야 되지만 내 상태도 잘 살펴야 되죠. 사실은 가장 최우선은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에 막 아직까지도 휩싸여 있는지 그 기분 나쁘고 속상한 상태, 억울한 상태에 휩싸여 있으면 말이 곱게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대화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배가.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냥 막상 이제 풀고 풀어내고 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살고 뭐 진짜 살고 죽는 일, 죽을 일 아니고는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대화하면. 근데 그 대화의 장을 열기까지가 참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저도 좋다.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 대화의 장이 안 열리거든요. 내가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면 대화의 장이 물꼬가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양은희님처럼 여러분 곁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요. 먼저 대화를 이렇게 먼저 물꼬를 여시는 분이 사실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상태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용기 있는 여러분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원하게 풀어내고 사십시오. 뭘 그렇게 우리가 뭐 여러 수천 년을 살 거라고 꿍 하고 살 겁니까? 그쵸? 죽을 때 장애돼요. 죽을 때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야죠. 그쵸? 신승희님께서요. 스님, 둘째 지환이가요. 전지환? 네, 전지빈 동생 전지환. 스님을 뵈면 좋대요. 아이고, 참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예, 또 고백을 받고 네, 아들이거든요. 예, 좋단다. 스님 좋단다.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네. 참 고맙네요. 우리 지환 군이 이제 엄마 절에 항상 이렇게 자주 절에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 엄마신데 또 하루는 이렇게 아들이 따라온 거예요. 법회에. 그래서 아유 저 친구가 이 법문을 다 알아들을까? 그리고 또 좀 길어요. 예, 우리 10시 오전 10시부터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뭐 다 할 것 다 하고 법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언까지 다 하고 축원까지 다 하고 나면 엄청 늦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음력 초하루 법회에 와서 너무 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제가 청소년이 네 청소년이 누가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참 기특하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예, 스님을 뵈면 좋대요. 마음이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자라서도 항상 이렇게 어딜 가든 부처님 계시는 도량에 스스로 찾아가게 되죠. 지난주에 기말고사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험 잘 봤을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인데 잘 못 보는 게 이상하죠. 네, 그거랑 이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네, 네, 지환이를 믿습니다. 네. 다음에 오면 차를 한 잔 줘야겠다. 명주님이요. 지난 6월 정년 퇴직. 공로 연수 하시는 분들의 앞날을 응원드리며 인사발령으로 부서 이동하시는 직원들 모두를 응원드립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늘 부처님 마음으로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우리 명주님. 그러시구나.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잘못 읽고요. 우리 명주님이 정년 퇴직을 하신다는 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처음에. 벌써? 진짜? 그랬는데, 그랬군요. 정년 퇴직 하시는 분들, 연수하시는 거 보고 응원을 드렸어요. 아유, 참. 좀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시죠? 그죠? 이제 언젠간 또 다가올 나의 일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의 남은 시간들, 이렇게 지금 이 순간들 참 소중하게 잘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있죠. 네, 정말 그 이후에 인생 2막도 아주 멋지게 잘 펼쳐지시기를 응원드리고요. 기도드립니다. 특히 가족들께서 이제 돈 많이 벌어올 때랑 이제 집에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랑 곁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좀 달라지시면 안 돼요. 네, 더 밥도 따뜻하게 더 잘해드리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는 젊을 때 못했던 거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속에 혹시 쌓였던 오해나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막혔던 거 있으면 서로 풀어내리면서 그렇게 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퇴직하신 분들을 좀 그 노고를 알아드리고 보호해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퇴직금 막 사기 쳐가지고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짓 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혜님. 아침에 옆지기 아침상 차리며 마음이 평안함에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요즘은 여유가 저를 편안하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뭘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을까? 이렇게 여유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열심히 생활한 나 자신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만 너무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았기에 놓치는 부분도 참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유를 즐기는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이게 참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죠. 이제 조금 쉬시면서 또 이렇게 옆집이 상도 차려주고 이 시간에 이렇게 고요히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그죠. 이럴 수 있는 시간 참 얼마만입니까. 정혜님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충분히 이 시간 가질 자격이 있으세요. 지금 혹시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뭐 갑자기 수술을 하신다거나 갑자기 뭔가 일을 쉬고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조금 약간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비어있으면 그 비어있음을 견디기가 좀 어렵죠. 늘 가득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죠? 비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공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게 공성이 아니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공간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어안고 있는 저 허공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조금 움켜쥐었던 거는 놓아주고 그리고 공간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시 그 빈 공간에서 솟아오르는 걸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몸도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나갈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신과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래요. 오늘 그대길 식구들의 마음 날씨 못다한 이야기 입으로 건너가서 더 함께 할까요? 성시경의 네, 목소리 네. 예. 비구니 스님 성시경이라고 네, 불러주셨는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산책이라는 곡인데요. 같이 산책할까요? 햇살 추운 날엔 둘이서 걷던 이 길을 걷곤 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직도 혼자일지 궁금해. 나 없이도 행복한 거라면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맘인걸.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도 여전히 바보 같은 난 온통 너의 생각뿐인데. 사랑이라는 건 참 우스워지
커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지킬 수 없는 걸 Forever 생각뿐인데 지난 시간들 어떻게 지우니 아무래도 난 모진 사람이 못 되나 봐 늘 이렇게 널 기대하며 살아가겠지 사랑이라는 참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진다는 말 아니잖아 내 안에 넌 커져만 가는데 이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고요한 밝음으로 깨어나는 시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2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그대길 식구들의 못다한 마음 날씨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방소연님께서 저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친구가 그럼 계속 같이 다닌 친구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아파서 먼저 가는 걸 보며 저도 그리 될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연히 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면서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 몸으로 태어남에 감사하며 덤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 그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이죠.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방소연님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인데 그죠? 벌레, 그렇죠. 벌레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죠. 제가 발심을 하게 된 그 참선에 발심을 하게 저를 이끌어주신 훌륭한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 그 은사 스님이셨던 또 전강 스님이십니다. 그 어른은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입적하셨어요. 그렇지만 남겨놓으신 수많은 녹음 법문들이 있어서 저는 초발심을 그 어른의 법문을 들으며 다졌는데요. 큰 스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셨고 또 그리고 어떻게 참선을 하시게 됐는지 이야기가 법문에 나와요. 해인사 강원에서 경전을 보시던 중에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바로 옆에서 잠자고 먹고 바로 공양하고 그리고 같이 경전도 읽고 같이 울력도 일도 하고 그랬던 친구 도반이죠. 열몇 살밖에 안 된 어린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청소년 나이죠. 그 도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 같이 울고 웃고 했던 도반이 갑자기 죽는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크게 발심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건데 다만 그 가는 길이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경험하시고 나서 그때 나이가 정강 스님이 열 몇 살밖에 안 됐죠. 어린 나이인데 별로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경전만 계속 들고 파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전은 나침판이잖아요. 길을 가는 지도잖아요. 그 지도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직접 길을 가야죠. 그것은 참선이다. 참선 명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밤에 호랑이 나오던 시절이에요. 해인사 지금처럼 길도 안 닦아놨던 그런 시절에 걸어서 선방으로 걸망을 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에 견성을 하셨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역대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상을 보고 출가하셨고요. 그리고 저 역시 어린 그 마음에 선방에서 수행을 할 때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되뇌었던 말이 일부러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말이 그 말이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왔는지 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독백 같은 말이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 선원에서 정진하던 그 안거들이 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라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 자각, 이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깨어나게 되면 함부로 살 수 없어진다.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경험했다는 것은 그 친구 자체가 방소연님에게 아주 중요한 스승, 선지식으로 온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수진님께서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 아들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 아드님도 죽음에 대한 자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죽음을 생각하게 된 이후
무서움과 슬픔에 자주 울곤 합니다, 스님. 필요한 고민이라 반갑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인생의 이면을 눈치챈 그 아이의 무게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해요. 그렇죠. 너무 일찍 알았네요. 초등학교 2학년, 8살. 8살. 그래도 좀 이제 인생을 알 법한 나이입니다. 네. 아마도 수진 씨, 그, 수진 법우님의 그 아드님, 윤희가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주 방송에 우리 윤희랑 윤희 아빠, 엄마 같이 들었다고, 그죠? 남겨주셨죠. 제 생각에는 윤희가 뭐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뭔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윤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건너가는 길목, 문 같은 건데요. 우리가 수많은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문을 다시 열고 또 이 세계로 돌아오죠. 눈앞에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눈앞에 다 바로 당장은 안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상실감이 엄청 크죠. 그렇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저기 구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네. 아 예쁘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비가 되어서 내려버렸어요. 하늘 구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봤던 아까 양 구름이 없어졌어요. 양 구름이 없어지고 이상한 사자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양이 그리워지고 슬프겠죠. 그치만 그 양은 모양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옷을 갈아입은 거죠. 비라는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내려왔고 바다에 떨어지고 생명들에 떨어지고 풀꽃, 나무, 땅 모든 것들에 스며들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들어오고 또 차 한 잔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쓰는 씻을 수 있는 물로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의 몸속 세포들 속에 그 양 구름이 또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돌고 돌면서 서로 사실은 같이 살고 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가 윤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윤희가 그리워하는 혹은 떠나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운 그 존재들이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윤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대길 우리 마음 날씨 우리가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인사이드 아웃 2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수인지 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 공부 스스로 아니면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렇군요. 혼자가 아니어도 좋은 도반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중요하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도반들과 같이 한다는 거. 그리운 별맘님, 저는 평생을 제가 저를 책임지며 살고 있어요. 어휴, 갑자기 이렇게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네, 어깨가 막 무겁고 네. 네, 참 이 책임이라는 표현과 평생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죠.
그래요. 우리 그리운 별맘님 그렇게 사셨군요. 나이가 들고요. 은퇴를 앞에 두니 불안했어요. 평생 일을 했으니.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알아차림을 하고는 마음이 편해지고요. 내 앞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있는 만큼으로 여여하게 살다 가자. 잘 살다 가도록 부처님 곁에서 지내자. 그 불안이 좀 녹아내려요, 스님. 곁에서 다독여 주신 운성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우리 그리운 별맘님.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도 나도. 운성 스님은 그러면 하나도 안 불안할까요? 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네,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살아있어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눈물이 나고 땀이 흐르고 그래서 너 지금 요런 감정에도 또 이렇게 또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 잘 경험해라. 이 경험이 그 다음 스텝에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그걸 한번 보자.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대화를 해요. 그리운 별맘님,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면 된다. 그래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 평생을 책임지고 나를 책임지며 살아온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들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계속 사는 사람하고 이제부터 또 뭐가 펼쳐질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하는 분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60, 70, 웰컴.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아마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몰라 이러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아주 재미있게 뭔가를 일을 하면서 불사를 지으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운 별맘님 같이 해요. 그리고요, 그리운 별맘님 곁에서 그 불안이 녹아내리게 다독여 주신 분 저만 있겠어요. 우리 시연 스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도반들이 다 곁에서 함께해 주고 계시죠. 우리 그리운 별맘님 가족들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대길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다 못 읽어드렸던 그 마음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전해집니까? 여러분 곁에 마음에 네, 커피소년의 그냥 거기 있어요. 그 노래, 참 이 노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요. 그대길 2부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또 가져왔어요. 같이 읽는 길 함께 할게요. 조급할 때 모두 날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특히 아무 일 없을 때 무언가 꼭 해야 할 것 같을 때
지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 당신은 당신 그대로 있으세요. 편한 건 아무것도 없는걸요. 더 잘하려거나 조급해 같이 읽는 길.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집중해서 보면 우리 곁엔 아직 만나지 못한 반짝이는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시대를 앞서 걷다 그대로 문화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새로운 길 하나를 내어봅니다. 가치가 익어가는 길, 같이 읽는 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익어갈 가치는 바로 전승해주고 싶은 이것입니다. 참 빠르게
또 변해가는 세상이죠. 변하는 게 미덕인 세상이 됐어요. 눈 깜짝하면 세상이 달라져 있죠. 그런데요, 이런 속도감 한 가운데를 살면서도 이것만은 지켜졌으면 하는 것들에 진심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죠. 오늘 손창근 선생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손세기 선생의 뒤를 이어서 조용히 기부를 실천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함자를 만나뵐 수 있는 곳, 그곳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나눔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기증하신 분들의 소중한 이름들이 별이 되어 온 하늘에 은하수로 펼쳐진 시 공간 속 손세기 송창근 두 부자의 이름이 샛별되어 반짝이고 있네요. 대를 이은 문화재 사랑으로 유명한 손세기 손창근 부자. 개성에서 인삼 재배와 무역을 하며 사업을 일구어 나가던 그 시절, 동시에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결의의 토착자본 성장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무엇으로 이 조국을 위할 것인가? 손세기 선생, 그는 드디어 우리 문화재 수집에 나섰습니다. 뒤를 이은 아들 손창근 선생, 좋은 작품을 찾기 위해서라면 발품을 마다하지 않았고 여유 자금이라도 생길라 치면 허튼 데 쓰지 않고 오직 눈먼 우리 문화재 수집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손세기 선생의 칠순을 앞둔 1973년 어느 날, 당시 박물관이 없던 서강대의 보물 양사원 초서를 비롯하여 정선, 심사정, 김홍도 등이 그린 고서화 200점을 아낌없이 기증했습니다. 그날의 기증서에는 그의 심정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께서 물려주신 유품들을 영구 보존하여 주시고 귀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박물관을 통해 우리의 옛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빈하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손창근 선생 역시 2018년 구순을 맞이하여 용비어천가 초간본으로부터 추사 김정희 선생의 난초걸작 불이설란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04점의 명작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그와 교류하였거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작품까지 한데 모은 컬렉션.
그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헤매는 고생 없이 학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기증이었죠. 손창근 선생은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점 한 점 정도 있고 애착이 가는 물건들입니다. 허나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고민 고민 생각하다 박물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냥 손 아무개 기증이라고만 붙여주세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인터뷰들을 한사코 마다하고 조용히 단박하게 기부를 실천한 손창근 선생.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작품 한 점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였습니다. 문인화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세한도. 대를 이어 50년 넘게 애지중지 해오던 작품인지라 이것만큼은 두고두고 끝까지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0년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세한도조차 내놓으셨습니다. 그 얼마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귀한 문화유산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누군가의 고매한 실천으로 이제 우리 모두의 유산이 된 순간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서름 속을 살아내어야 했던 노신사의 대를 이은 위대한 결심은 이렇게 전승되었습니다. 그 맺고 흐르신 서원의 마음결 덕분에 세한도는 이제 우리 모두의 국가유산으로 시 공간을 초월한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명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한도. 추사 김정희 선생은 먼 제주에 유배 간 그 시절 뼈골이 시린 한 겨울 속에서도 여전한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측백나무를 마른 붓으로 그려내렸고 그림 오른편엔 아래에는 장무상망, 즉 서로 오랫도록 잊지 말자라는 식구를 붉은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기부를 올린 손창근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기부에 이은 고요한 떠남.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장모상망의 귀한 가치들. 세상에 이 가치 하나 남겨놓고 떠나신 손세기 손창근 두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과 세한도 꼭 닮아 있습니다. 아름답다. 네, 이런 모습을 일러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지요. 저는 요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길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름다움을 빚어내었을까요? 보이시는지요?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뒤를 잇는 미래 세대에 고귀하게 전승될 것입니다. 그대기 식구들은 무엇을 다음 세대까지 고이 전승하고 싶으신지요?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그 아름다운 이름 별들이 이루어낸 은하수기를 따라 걷기 명상하며 별들의 빛나는 생로병사를 향하여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 마지막 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내 마음 조금 알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어떤 소식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헷갈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눌러져 큰 편지 순간처럼 매일 바라보며 애써주기를 행복한 날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대 길, 같이 읽는 길, 네, 같이 읽는 길, 네, 함께 만나본 같이 새한도를 기증하셨던, 그리고 이번 2024년 네, 불과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에 세상과 하직을 하신 우리 손창근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후대까지 전승해 주고 싶었던, 그렇게 전승해 주고 싶어 하셨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는 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제치하였어요. 그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손세기 어르신이 살았던 시대. 먹고 살기도 바쁘죠. 아니,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였죠. 무섭게 총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고, 사방에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눈만 뜨면. 그래서 미처 돌볼 여력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문화? 뭐 그런 거는, 네.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들을 그 시대에 사 모았어요. 그리고 전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생을 함께 해왔던 이 문화재, 특히 그 중에서도 새한도라는 이 작품, 뭐 200 몇 점, 그 다음에 뭐 300 몇 점,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또 가장 사랑했던, 본인이 사랑했던 작품을 내놓으신 그 아드님 손창근 선생, 이 두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갖고 있던 그림 글씨들 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굳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 모시고 있어도 누가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왜? 당신들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본 교수님, 그 세한도가 비사가 많아요. 여기저기를 거치다가 뭐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렇게 온 거거든요. 일본 교수님 또 미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이 부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놓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툭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작품을 함부로 내다 팔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가치를 알고 잘 보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거를 보관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잘 이어서 후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곳이, 보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국가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 1388cm 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빈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 왜 이렇게 여백을 남겨놨을까 궁금해지실 건데요. 무려 16명의 청나라의 문인들이 이 세한도를 보고 감상평을 적었어요. 그리고 독립 후에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 그 시대의 이렇게 지식인들이 또 감상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감상평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 빈 공간에는 손창근 선생이 세한도를 바라보던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손세기 어르신의 안목까지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 세한도를 이렇게 기증한 이런 여러 가지 용비어천과 세한도 이런 걸 기증한 인연으로 그 청와대까지 이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으셔요. 근데 그런 자리, 뭐 훈장을 주는 자리 이런 데 일체 안 나타나시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신 자리에서 나오시다가 세한도가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진짜 세안도는 아니고 복사본이었지만. 근데 그것을 한참 이렇게 만지시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그러셨다 그러죠. 그 구순이 넘으신 노인이 이게 세안도인데, 아, 이게 세안도인데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복사본을 보고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고 그러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 그림을 너무너무 귀하게 가치를 알아보는 그 마음, 이게 세안도인데.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에휴, 우리 누군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식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앤데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사랑하던 작품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사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 하나도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남을 줘야지. 근데 그게 좀 아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줄 수 있으세요?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은 어떠신가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함께 그 시절과 흐른다라는 거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대를 이은 기증. 자, 이 두 부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미리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그대기 식구들은 후대까지 전승하고 싶은, 꼭 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실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임미자님께서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겨주셨어요. 글을. 제가 감동했습니다. 임미자님은요. 내가 꼭 전승하고픈 가치는 아름다운 마음 자세입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음을 잡으며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와, 이렇게 주셨어요. 임미자님께서 이어주고 싶은 가치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나 아이들을 대할 때나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참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까. 이 마음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임미자님 고맙습니다. 그리운 별맘님, 내가 꼭 전승하고픈 가치는요, 뭐뭐답다 라는 말에 걸맞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고, 또 선생은 선생답고, 스님은 스님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기에 그 가치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스님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조준희님, 혼자가 아니야.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세상 여행도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어요. 스님과 도반님들 덕분에 저도 씩씩하게 오늘을 걷습니다. 아유, 이렇게 주셨네요. 혼자가 아니야. 그럼요. 이런 가치,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작게는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도반들, 수행 공동체. 우리 조준희님은 수행 공동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죠. 힘들 때는 또 툭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플 때 눈물 닦아줄 사람이 있고, 즐거울 때 자랑도 할 수 있고, 서로서로가 그렇게 같이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가면 훨씬 힘이 더 받쳐지죠. 이보연님, 힘든 일을 이겨내고 수습하면서 그때 주변 분들께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겨주신 것이 물질인 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참된 유상을 늘 남겨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 점이 선친께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돈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얼은 세세생생 남겨주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마음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면 힘든 일 겪고 흔들릴 때 그 견고한 정신을 보고 배웠기에 잠시 주춤하는 함은 있으되 더 환하게 비추리라 생각합니다. 스님, 그 귀한 마음이 불심 아닐지요. 이렇게 주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꾸 혼자만 와서 기도하고 뭐 법문 듣고 수행하지 마시고 이 귀한 경험을 자녀들과 함께 자꾸 할 수 있는 특히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자꾸 이렇게 열어주시라고 혼자 자꾸 오지 말고 같이 오세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고의 상속이죠. 문영주님, 스님, 이 질문으로 한숨 쉬어가게 되네요. 그러셨어요? 저는 늘 심각하고 깊이 있는 저기에 무엇을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처럼 놀 때 가볍고 그 순간이 온전히 기쁨임을 알게 되었어요. 빗자루 만들기, 헌옷 꿰매기, 일어난 김에 기도하기, 땀 흘린 김에 욕실 청소하기, 요거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요가하며 놀기, 책 보며 색칠 공부. 이건 어릴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온 책에다가 막 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놀이였구나.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순수한 눈길로 보고 그냥 하는 가벼운 마음, 노는 마음을 전승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던 엄마가 어떻게 가벼워지고 잘 놀게 되는지 이 과정을 보는 아이들을 상상하니까 재밌어요. 무겁고 답답한 어느 시기에 아이들이 순간 저를 떠올리면서 아, 엄마는 그때 그랬지 하고 가볍게 일어나서 놀기를 바라봅니다. 와, 문영주님, 그래. 제가 갑자기 몸과 마음이 이렇게 확 가벼워졌어요. 굉장한 마법을 부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제가 좀 잘해요. 자랑질해야지.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님은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세련됐는데,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촌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촌스러운 게 이게 주로 이렇게 놀 때 그때 보고 하시는 말씀. 그럼 재밌죠. 사는 게 재밌어져요. 제가 법문하는 것만 보고 되게 심각한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은정 연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저는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이나 이후 세대에게나 꼭 필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메모지님, 저는 사랑으로 하렵니다. 그것도 자기애, 자기 사랑. 아, 그래요?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 힘들 때 자신을 뒤에 두고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마침 간병에 지친 저에게 이러한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병하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도 자기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명상, 이제 이런 걸 저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YK님은요, 살다가 조건 따라 생기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며 모든 건 변한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자기 앞의 생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히 정진하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그쵸? YK님, 정혜님,
스님,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뱉은 말에 그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항상 말하기 전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상대를 배려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부터 알아차림이 안 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평생 가야 하는 거고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법, 모든 수행법의 핵심이죠. 포인트죠. 김선유님, 저는 우리 전통음식입니다. 우와, 3첩, 5첩, 7첩과 같이 상황 따라 영양과 식성에 따라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조리법도 다양한 건강한 우리 음식 문화, 소위 퓨전 음식이라 해서 정체성이 없는 음식들에 가려서 사라지는 게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유님도 음식을 또 진심으로 하시죠? 광명심님, 질문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지면 좋겠다. 배려는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감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해피님, 스님, 전승하고 싶은 거 생각해 보니까요.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살아가며 여러 일들 마주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입꼬리 올리며 미소를 지으면 뭔가 용기도 생기고 잘 될 것 같은 그 자신감을 얻어요. 이 미소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요. 저도 지킬게요. 보조개? 네. 수연님, 저는 참고 견딤에 대해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참고 기다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날 많잖아요. 힘듦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견디면 세상 살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날 또 올 거라고 믿어요. 마바냐 바라밀. 그럼요. 오영도님, 스님, 참전 용사분들 행사에 아버지 모시고 다녀오셔서 올린 영상을 보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제 가치관이 비슷한 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근면, 성실, 책임감, 최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과 공공의 도덕 지키기, 아, 나라 사랑, 이 어려운 이웃 보면 챙기며 살아가기, 함께 살아가기, 절약하기, 말 그대로 범생이 기질이 다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름 최선 다하며 산 것 같아요. 어젯밤에 본 우리 아버지 영상 보고 한 줄로 한 단어로 저의 가치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횡설수설 남겨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아유, 우리 오영도님 아버지 참전 용사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전하고 싶은, 전승하고 싶은 가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군요. 우리 그대기 식구들 참 멋있으십니다. 이 내용들이 멀리 잘 전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길에 한몫 단단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그대기 식구들의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그대기 일, 같이 읽는 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생생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선물은 선우정아의 나랑 걷자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이었습니다. 웅크린 작은 등 뒤로 살며시 얹은 손 맞아 너 오늘 하루 참 고생했어. 무거워진 마음 내게 조금 나눠줄래. 엉클어진 모습도 괜찮아. 쉬고 울자.
이젠 너의 옆에 있을게. 너의 손 잡아줄게. 한참을 알아주지.